아마 우리 테리 어머니라면 아마 그런 분이실 거야. 이왕 지사 이렇게 된 거 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. 오랜만이네요. 아, 예. 안 그래도 한번 내려가서 뵈려고 그랬는데. 월세 내려고요? 아니요. 아, 그게 밀렸나요? 밀렸죠, 여러 달. 제가 곧 방을 뺄 예정이니까 그건 보증금에서 까주시죠. 어머나, 고시 합격했나 봐요. 아니요. 제가 올해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불의사고로 시험을 못 쳤어요. 아니, 무슨 사고요? 어디 다쳤어요? 아니요. 시험 날짜를 헷갈렸어요. 올해는 정말 완벽했는데 복단방에 TV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지 날짜가 가는지 좀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. 아유, 아무튼 안 됐네요. 저기 그래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려고요? 예. 제 아내가 제 내조하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. 남들은 뭐 내조의 여왕이다 어쩐다 뭐 칭찬들도 많이 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. 아, 그리고 제가 넷째를 낳았거든요. 아우, 그 와중에 언제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? 아, 2년마다 한 번씩 시골 가는데 갈 때마다 애가 척척 들어서더라고요. 아니 뭐 제 자랑은 아닌데요. 남들이 저보고 능력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? 아이고, 아무튼 축하해요. 저기 그럼 방은 언제쯤 뺄 거예요? 아유, 오셨어요, 사방님? 아, 형수님. 엄마 보러 온 김에 커피 좀 빌려가겠습니다. 예, 그러세요. 그 청년 왔다 갔다면서요. 형님 한바탕 하시고. 네. 그러게 제가 뭘 했습니까? 차분히 진인사 대천명 하시라니까. 저기 참 서방님, 옥탑방 고시생 방 뺀다네요. 아, 그 친구? 드디어 고시에 합격했답니까? 아니요, 그냥 시골로 내려간대요. 아, 그래요? 안타깝네. 나랑 코드가 잘 통했었는데. 술 한잔 해야겠네. 아무튼 옥탑방에 사람 좀 새로 구해주세요. 형수님. 네? 레임덕 현상이라고 아십니까? 네? 임기 말 대통령 레임덕 오는 거. 그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 글쎄요, 뭐 저는... 저는요? 대부분은 친인척 비리 때문이라고 보거든요. 글쎄,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요. 관심 없으셔도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두리뭉실 봐주거나 특혜를 주는 그런 풍토가 사라져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시죠? 네, 뭐... 예, 뭐 형수님도 동의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. 저번 앞집 계약건도 그렇고 벌써 여러 번 삼배바지 보리방구 빠져나가듯 흐지부지 복비를 생략하셨는데 제가 정에 이끌려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?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건 친인척 특혜 같아서 좀 떳떳하지는 못하더라고요. 제가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바로잡혀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친인척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. 네, 알겠어요. 저기 이번 복비는 안 떼어먹고 드릴게요. 됐죠, 서방님? 네, 뭐 그럼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좀 가보겠습니다. 가보세요, 서방님. 네. 몇 년째 집세 한 푼 안 내고 공으로 얹혀 사는 양반이 참. 저기, 네.